2012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학생들이 당하는 모든 폭력을 학교폭력으로 규정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대안은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생 간에 발생한 사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확대하고 가해 학생을 신속하게 격리하고자 하였습니다. 법안은 복잡했고 시행령에는 허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폭 심의를 주관하는 학교에 대한 부모들의 불만이 폭주했고 민원도 끊이질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그 가해 학생으로 신고된 학부모님들이 워낙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제기를 하시고 또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진정도 많이 하셨어요. 뭐 일례로 가해 학생에게 훈육의 차원에서 공개 사과를 시켰는데 이게 인권 침해라고 해서 그 뒤로는 선생님들이 어떠한 공개 사과도 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겼고 민원이 잦아지면서 2020년 3월 교육부는 교내 학폭위를 폐지하고 학폭 심의를 교육청으로 이관했습니다. 다시 말해 학폭을 인지하고 학폭 신고를 접수하며 신고된 학폭에 대해 조사하는 건 학교로,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의를 하고 처분을 내리는 건 교육청으로 역할을 양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는 그냥 매뉴얼대로 그러면 그냥 절차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그래 놓으니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 어떠냐면 선생님들이 수수방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런 갈등이 생겼을 때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것 자체를 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은 이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은 떠났으니 범위는 떠났으니까 이제는 뭐 교육청으로 가셔야 돼요. 뭐 법적인 소송은 뭐 개인의 선택입니다. 이렇게밖에 안내할 수 없는 이 기계적인 어떤 처리 과정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학교폭력의 제도나 법의 어떤 본 취지를 다 살리지 못하는 문제들의 이제 큰 원인 중에 하나죠.